개미 유인지를 구입하여 개미 집에 뒷앞에다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풍선을 이용하여 카스테라 방울과 설탕을 섞어서 내보았지만 그것조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자란 오이를 가지고 개미집 위에다가 뿌려주고 하여 구멍을 막고 하였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개미 유인제를 구입하여 개미집 앞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대로 개미들이 들락들락 하면서 유인제를 개미집으로 가지고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잠시 보시면 뒤에 깻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사이마다 개미집을 짓고 가는 바람에 도저히 관리를 할 수 없어서 개미 퇴치 방법을 유튜브로 참고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모두 다 허사했습니다. 이 개미 유인제조차도 유튜브를 통하여 참고를 하였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제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유인제를 잘 끌고 들어가는 개미집으로 잘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카스테라 빵을 붕상과 섞고 설탕과 섞어서 물로 범벅을 한 다음에 개미집 앞에 두었는데 그것은 개미들이 떼어가지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개미 유인제 이것은 그 나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관계로 개미들이 그 끌고 가기에 아주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개미 집에 끌고 들어가는 것을 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과연 어떨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개미가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사실은 이 활동하는데 어떤 그 환경이 주어지니까 개미들이 자생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인간사도 이렇지 않나 하는 부분을 상상을 해봅니다. 자기 딴에는 적절치 않은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하지만 그것이 사실 인간 세상을 망가뜨리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나. 이 개미 유인제를 설치해 놓고도 저 자신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미가 워낙 농작물을 수비하는데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도 저 자신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생을 해도 되지만 이 개미들이 너무 진드물과 공생을 하면서 너무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도 저 자신도 사실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개미 유인제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며칠을 두고 보면 그 결과는 확연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개미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미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볼 때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과연 그런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제 속으로 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들어가서 물어서 개미집으로 끌고 들어가서 이것을 함께 먹으면 먹고 나눠 먹고 해서 결국은 개미집이 타진되는 망가지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개미들이 그 개미 유인들을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들의 모습도 과연 이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개미들이야 미안하다. 세상 미안함을 느낍니다. 효과 여부는 다시 촬영을 하여 다시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개미들의 연락병이 바깥에 우리의 먹이가 있으니 빨리 가서 우리 집안으로 먹이를 끌어들이라고 중비상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활동이 매우 분주한 모습을 보니 개미들도 의사소통이 자기들끼리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이 모습이 곧 인간들 세상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적절치도 않는 이 먹이를 마냥 좋다고 이 먹이를 가져오는 개미들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기들 딴에는 이 먹이를 적절치 않은 먹이를 가지고 오는 것을 영웅으로 대우하고 영웅으로 모시고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개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분주하게 개미들을 사살하게 되는 죽게 되는 자기들 집단을 전체 다를 망가뜨리게 하게 되는 유인재를 가지고 오는 것을 대단한 실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새삼 한 번 더 보면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것이 적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개미들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사도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보고 반추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미들이 매우 분주하게 유인재를 개미 집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죽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분주하게 그게 먹이냐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개미 유인재를 갖다 놓고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있었던 유인재가 모두 다 개미 집 안으로 다 끌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2, 3일 후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것을 설치한 지 한 2시간 만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른쪽에 또 하나를 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개미들이 들어가서 이 유인재를 다시 물고 나와서 개미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개미들이 유인재를 계속 물고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다시 그 결과를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한 개를 설치하고 다시 또한 개를 설치했는데 오른쪽에 거의 다 유인제를 다 개미집으로 끌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하여 개미가 어떻게 됐는지를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던 개미가 사라지고 이곳은 지금 무랑 배추랑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금도 이 동영상을 사실 공유를 할까 하지 않을까 사실 고민하다가 그래도 개미를 박멸하고자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에게는 조금이나마 그냥 도움이 될까 하고 사실은 이 동영상을 다시 완료를 하게 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개미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개미가 전혀 없이 사라진 모습은 한편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개미를 퇴치하고자 제가 올린 이것을 이용해서 개미를 퇴치를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는 본인의 몫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